배영수 씨죠. 아, 네. 이기영수님. 네. 되게 말끔하게 생기셨네요. 그거 되게 영화인데?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몄다. 괜찮은 편인가? 어디? 물이 연기인 거 아니야? 박수만 느낌 나서. 가녀 빼가시면 돼요.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빼가시면 돼요. 아 이거요? 영수 네. 눈빛이 영수 눈빛이 뭔가 달라졌어요 지금. 나 저럴 거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로 시선이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 주변 지인 중에도 없는 이름. 저희 다 아 다 그런 이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리액션이나 그런 게 좋으시다. 네. 지금 딱 기분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분? 처음에 왔는데 다 너무 예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저는 약간 그 사람 자체한테서 풍기는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분위기 그런 게 조금 좀 긍정적이고 좀 의욕적이고 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는? 딱 그 시절 왠지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 교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아, 교복 같은 느낌인데? 나는 솔로 시그니처인 이름을 부여받고 이제 이름표를 여기 다으면 당기실래요? 아,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뭐야, 뭐야? 저도 아니, 근데 사람 눈이 다 똑같아서 아 그래 진짜 이게 오케이 그럼 진짜 1순위는 그분이고 이제 2순위 얘기해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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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똑같다니까요? 올킬이야? 근데 되게 뭐가 신기해 진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올킬이야 대박이야 없었어 궁금하다 그냥 그분은 첫 번째 분? 영수분? 영수? 와 1번 영수님. 우수야. 와. 그 영수 씨. 영수님이 뭔가 눈이 이렇게 또렷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딱 있었어요. 사람 있다. 네. 오픈해줘요. 네? 오픈해줘요. 벌써? 오픈이요? 갑자기 발가락을 많이 움직이시네. 양발 발가락 갑자기 흥미 반응하고 있어. 아... 어쩔 수 없죠. 영수 누구? 네, 저는 주저없이 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약간 끌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첫 순간 첫인상 선택 첫 느낌이 좋은 여자는 누구인가? 남자들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긴장 맥스 공연 거실 쪽에서 여자들 선택을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레옹이 되는 거예요. 오, 멋있어. 저렇게 들어요? 그래도 레옹이 화분을 엄청 소중히 여기잖아요. 귀여워. 아, 뭐야? 마틸다가 되어 제가 당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지. 사실 영숙님이 이제 처음에 첫 등장할 때는 되게 수줍고 말수도 좀 적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웃음도 많으시고 밝아서 더 약간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밝고 이제 웃음이 많은 여성분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사실 앞에 이제 세네 분 이제 하시면서는 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영수님과 하나밖에 했는데 저희 이제 들어와서 인터뷰 때 첫인상 좋았던 분 막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다 같은 분이어가지고 대박 우리 취향 너무 비슷해서 망했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그분 한번 바꿔 막 우리끼리 그래도 영숙 씨가 미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여기 잠깐 앞에 네 나와요? 네? 야 앞쪽 다 같이요 전부 다요? 네. 식사하고 나서 네 또 뭐가 있나 보죠? 첫인상 선택 여자들도 하셔야죠. 아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니 뭐야 못 자겠다 이제 여자들도 하셔야죠. 갑자기 갑자기 술 좀 들어갔으니까 잠 못 자겠다 이제 네. 해야지 해야지 우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성이죠? 11시 38분 현재 네. 첫인상으로 지목한 남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네. 자랑을 하세요. 서로 선택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누가 선택했을까? 영수님도 뭔가 첫인상에는 되게 그냥 좀 점잖으시고 좀 젠틀한 스타일이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장난도 많이 치시고 되게 은근히 좀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느낌. 저런 면도 있으시구나 좀 좋게 봤습니다. 승관, 자? 네, 아니요, 앉아요. 지금 촬영 중인데 네 아, 선택 받아서 대박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대박 그래서 짝꿍 됐어요? 아니, 아직은 그런 건 아닌데 첫인상 선택 받았어.
아, 개멋져. 개멋져. 개멋져 귀여워. 아무튼 나중에 전화할게. 아, 알겠어요. 화이팅. 통화 내용은 저는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비속어 쓰면서 받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막 심한 비속어 쓰면서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뭔가 그냥 주고받는 대화들이 그냥 일상적이고 훈훈하고 보기 좋았어요.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자기소개 들어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수고요. 아마 제가 나이가 여기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나이는 37살입니다. 네. 37살이고 현재 직업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파일럿이고요. 그다음에 파일럿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바리스타입니다. 네. 일반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하고 내가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다가 퇴사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비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코로나 때문에 비행을 잠깐 쉬게 되었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언제까지 비행을 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다행히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부랴부랴 배워서 네. 이왕이면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또 취득했고 로스팅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멋있다. 저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까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믿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이세요. 동안. 완전 동안이세요. 어려. 진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일을 배우고 계시는 건가요? 매니저로서 카페 업무를 다 총괄해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취미가 뭐예요?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카페 투어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혹시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면 맛있는 커피랑 핫플레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같이 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성을 볼 때 네. 저랑 일단 대화가 좀 잘 통해야 되고 이렇게 코드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아왔던 문화 자체가 조금 너무 많이 동떨어지지 않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연애 스타일 궁금해요. 질문 폭발인데? 연애 스타일이요? 저는 누구보다도 약간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면은 다 맞춰줍니다. 굳이 싸울 일도 없고. 네. 좋다. 네. 괜찮네. 이상입니다. 아유. 깔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숙이고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대학생 때도 계속 미술학원 강사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는 이제 국내 가전회사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회사. 그리고 약간 업무 특성상 이런 포토샵, 일러스트, 뭐 모델링 프로그램, 렌더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좀 친하고 저는 딸만 셋인 집에 생활력을 담당하고 있는 둘째입니다. 나이? 저는 92년생 30살입니다. 여자님이랑 저는 되게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혈액형도 같고 취미는 좀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막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빠지가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좀 무서운 거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상형
자기 일에 좀 의욕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그런 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대화가 좀 잘 통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난 조금 서운했다 그러면 그랬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대화로 풀 수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익스트림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비행기도 타보셨나요? 저 봐봐. 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태워드리겠습니다. 경비행기도 하실 수 있겠죠. 큰 비행기 뭐?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래 때 동아리 했던 거 있나요? 동아리 네.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대학교 때 동아리를 하고 싶었는데 모든 동아리가 다 들어가면 약간 다 술 파티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해서 동아리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동아리도 하나도 안 하고 조인 MT도 못 가고 막 꽈팅 이런 것도 막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술은 언제 맞들리신 거예요? 제가 3학년 때 대외 활동을 하나 했는데 이제 약간 처음으로 어른들이 주시는 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니까 다들 너무 잘 마시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약간 취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회사 들어오면서는 회사 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는 술을 안 먹는다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회식 때 고생하세요. 그럼 끝. 첫 선택 들어갈게요. 야! 첫 데이트. 오늘 데이트 신청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응? 남자들이 한다고요? 나 영수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 나 영식인데 나랑 데이트하러 가자. 내 이름 종수. 나랑 데이트 가자. 아, 영수 씨인데. 아, 영수 씨가 과연. 근데 이게 또 무르르 나오면 진짜 안 되는데. 나 영수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 나 영수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 이걸 안 해요. 아. 아 진짜 좋아하신다.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저렇게 웃으면 다른 남성분들은 대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와서 실망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오시는 것보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첫인상 선택했던 대로 변함없이 영숙님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첫인상 선택대로 처음 시간을 보내보면 네, 영숙님이랑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랑 되는지 다 지켜볼 수 있나 봐. 저를 살려주셨었으니까 보답한 거예요. 아, 그냥 보답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겨내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불렀을 때 네. 바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막 고민하다가 솔직히 바로 나왔는데요? 아 바로 나왔어요? 네. 저는 뭔가 네. 막 어쨌든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면 네. 빨리 그냥 고민해보고 좀 바로 결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구나. 솔직히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 나왔으면 했던 사람? 저는 근데 네. 영숙님이 나왔으면 했어요. 저는 빈말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아니면 질문을 바꿀게요. 첫인상 선택할 때 네.
어쨌든 한 명밖에 찍을 수 없으니까 저를 선택해 주셨지만 네. 고민했던 사람. 고민 했던 사람. 네.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엥? 진짜요? 제작진분들이 알 걸요? 진짜요? 네. 제가 어떨 거라고 생각해서 첫인상을 좋게 보셨는지. 일단 등장할 때 네. 제가 한 분 한 분 좀 세심하게 봤거든요. 네, 봤는데 무서워. 봤는데 네. 수줍음이 많은 것 같은 모습이 되게 좀 귀엽더라고요. 근데 아까 자기소개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어제도 그렇고 보니까 되게 밝은 부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밝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이 뭐랄까 행운이 터진 느낌? 엥? 네. 그 정도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줍고 내성적이면 사실 저도 아무리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이랑 말하고 그쵸. 대화하는 거를 좋아해도 네. 이게 조금은 어렵거든요. 한쪽만 계속하면 힘들죠. 네. 그런 내성적인 부분이 사실 없네? 약간 박 터졌다 약간. 첫인상 선택 누구 하셨었어요? 첫인상 선택? 네. 아 맞다, 남자분들은 뭐 누군 했는지 모르시죠? 네. 저 슬표 중 하나는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첫인상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좀 네. 눈이 똘망똘망 하신 분이 호감이 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네. 저 말고 또 누구 고민하셨어요? 근데 네.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마지막 근데? 날까지 긴장해야겠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런 의미인가? 아무튼 네. 좋은 분들은 되게 많아서 네. 근데 약간 다 약간 생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사실 아직 영수님한테는 단점을 못 찾았어요. 오. 그래서 지금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오, 예쁘다. 이렇게 동 여기 앞에요. 아, 여기구나. 네. 주차를 어디다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여기 있네. 왜 놀랬지? 방금 되게 소름 돋았어요. 왜요? 그거 저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저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래. 그래. 자기도 많이 하는 말이네. 뭐였죠? 뭘 해야 잘했다는 소문이 날까. 저 완전 여기서, 그거. 여기서 뭘 먹어야 잘했다는 소문이 날까 봐요. 일상 언어라서.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근데 기독교라고. 근데 교회 다니세요? 네.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못해주시나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안 네. 보이죠? 아니요 저는 사실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아 저도요? 교회 다니시는 분 있을 거라고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아 네 저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네. 아 진짜요? 네. 교회 다니신다니까 또 반갑다. 저도 못해주시나요거든. 이제 내릴 준비 하세요? 네. 아 카페 예쁘다. 진짜 와 예쁘다. 근데 진짜 딱 그늘이고 네. 여긴 시원한 느낌인데도 너무 좋죠. 시원하고 잘 찾았다. 약간 산토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 앉으시죠. 네 예쁘다. 그런 게 또 선정할 수 있는 게 또 센스예요. 맞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찾으셨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맛있다. 네, 커피 맛있다. 오. 이렇게 드리면? 아, 저를요? 되겠죠? 좀 큰데? 이거 너무 큰데? 해볼게요. 네. 맛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이거든요. 소울은. 에? 소울은. 왜요? 저도. 느낌 아니까. 저 이거 나오기로 하고 나서 새벽 예배 다녔거든요.
막 혹시 막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니요? 기도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항상 저는 뭔가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갈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눈에 띄게 해달라는 기도. 아, 제가 그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보죠? 그냥 제 징크스 중 하나가 제가 너무 기대를 하면 항상 그 반 들어가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면 정말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고 그냥 좋은 여자분들 와서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만 계속 스스로 세뇌를 했죠. 저랑 똑같네요. 아니 이게 괜히 잠깐만 이거 좀 수상하니까 얘기하기 전에 각자 무슨 말 할지 적어놓고 비교해봐야 돼. 아 그래야겠다. 아, 하나 둘 셋 하면 약간 대박 진짜 똑같네 이래야 되는데. 괜히 와서 좀 쉬다 가자.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충실하고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영숙님이 딱 나타나니까 계획에 지금 차질이 된. 아, 이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했으면 좋겠다. 이쪽은 뭐 거의 우결이네. 진짜 우결이야. 만약에 배우자에 대한 남편감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람의 외모와 능력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라면 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아니에요. 그 분명한 거는. 저는 근데 딱히 바라는 직업도 없고 저는 능력이 제일 후순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아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 약간 이렇게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꼭 많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좀 화목한 가정이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풍족하지 않은데 화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반응. 알았어 약간 이러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사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 있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내 옆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진짜 뭔가 가족이고 부부고 하면 제일 힘들고 바닥일 땐 맞아요. 옆에 있어 주는 게 네. 내가 이 힘들고 외로운 인생, 뭐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걸어갈 때 누가 옆에서 굉장히 힘이 돼주고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할 수 있다, 우리 맞아, 잘할 수 있다 맞아. 이렇게 그게 저는 결혼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숙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 한편으로는 또 속으로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없거든요. 외로운 가치관. 아 좋네요. 대화는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쉴 틈이 없었고 쉬고 싶지 않았고 계속 뭔가 궁금했고 나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딱딱 잘 맞아떨어지지? 아직까지는? 네. 오늘 뭔가 영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는 약간 좀 뭔가 몰래카메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박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딱 한 분이랑만 뭔가 얘기하고 가기엔 둘 다 조금 서로 아쉽지 않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만약에 또 선택을 뭔가 해야 할 기회가 온다면 네 저는 다른 분을 선택해 볼 것 같아요. 정수 씨네. 정수는 이제 영숙 씨한테 간 거야? 네, 저 올지 예상하셨어요. 아니, 저 근데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처음으로 호감을 느낀 분이 영숙님이었어요. 네. 제가 기가 세단 말을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조금 저 같은 스타일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아. 전혀 저는 그렇게 기 세 보인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아, 진짜요? 예. 이건 기고 아니고 이런 거를 되게 딱딱 자르는 아.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본인이? 네. 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이? 아, 안녕하세요. 어이?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놀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리 왔어요? 아직 정수님이랑 조금 더 얘기할 테니까 기다렸다 하세요. 뭐야? 아니, 농담. 네, 같이. 네. 농담. 아, 이쪽 분위기는 어떨까? 아, 여기 또. 저 근데 배불러요. 어떡해요? 정수님 너무 많이 먹였어요, 저도. 아, 정말요? 난 선착순인 줄 알고 아까 엄청 빨리 쌌는데. 아, 진짜? 아, 맞아. 저도 막 그래가지고 좀. 여기가 더 눅눅해졌겠네, 그럼. 그랬을 것 같아요. 정수님도 드실래요? 네, 아, 네. 호일에도 싸먹으면. 다들 아침 그래요. 먹고 호일에. 안 먹었잖아요. 맛 어때요? 좀 씹을 때까지 기다려서. 맛있어. 응. 맛있어요? 응. 근데 거의 이제 두 분 이제 뭔가 이제 그 친근감이 이제 형성됐으니까 이제 살짝 그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처음에 이제 1대1 그거다가 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막 그래요. 양보해라. 좀 빠져 있어라. 싫은데? 너는 많이 얘기해봤으니까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쪽으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이 영숙님에 대해서 살짝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숙님이 단지 원래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정말 편안하게 다가가고 잘해주는 성격인 거였는데 내가 혼자서 약간 너무 나랑 너무 잘 맞아 대화도 너무 잘 통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 그래서 나만 너무 좀 앞서갔나? 근데 이렇게 갓 뛰어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누구 차를 타고 갈 것인가? 어? 어? 아, 아 두 분 다 차 따로 타고 오셨겠죠? 자, 남자 두 분 등지고 쓰세요. 정말 잔인하다. 복귀도 선택을 하는 거야. 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분. 차로 타고 가시면 됩니다. 아. 가위바위보 불편하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야. 이거 기회다. 진짜. 이거 기회다. 찬스. 그대로 돌아보세요, 남자 여자 남자. 진짜 이겼네. 혼자 타고 가야겠다. 안녕. 그게 좋아한다. 아, 저 서운하잖아, 계속 저런 게. 어. 아, 그래도 되게 집에 일찍 들어가는 기분이다. 선택하라 그랬으면 제가 누구 차 탔을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선택하라고 했었어도 정수님 차 탄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아까도 뭔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수님이 나타나서 방해했잖아요. 이제 오늘 그 남자방 오셨을 때 네. 거 다 보는 앞에서 코톡톡을 하니까 얘 내 거 찜찜찜 이렇게. 아, 아니야. 저도 좀 발라주시겠어요? 어머. 너무 이거. 메이크업해주셨구나. 벤츠 결혼했는데? 아, 결혼했어. 벌써 이제 오늘 이제 부부동반으로 가고. 예. 신혼여행. 네, 신혼여행 결혼식 가실 것 같은데. 이거 손으로 아, 건드리면 안 되죠. 들러리 해드려야겠다. 데이트 잘하고 오시라고. 아, 오케이. 네. 잘 갔다 오라고. 저만 근데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영신님이랑 다른 분이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봐라, 봐라 얘들아 이렇게. 봐라 얘들아래. 그러니까 저희끼리 아, 이렇게. 아, 그래, 네, 그래. 네. 듣고 보니 그럴 수 있었겠다. 네, 네, 네.
제 후회가 몰려온다. 아니 저는 그 생각이 없었고 그냥 와가지고 컨실러는 뭐든 거기를 어떻게 하고 싶다길래 나는 어쨌든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 계속 이렇게 코가 시뻘건 채로 나가니까 뭐라 대안을 해주려고 일단 해준 거였고 내가 봤을 때는 영수님 자체가 되게 배려심이 일단 깔려있어 진짜 아. 기본 베이스로 너무 아쉽네 난 다른 분들이랑도 또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럴 일 없으려나? 서로 계속 탄탄대로였으니까 낙인이라 해야 되나? 그게 더 효과가 더 큰 것 같아 낙인 효과가 아 모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포 네 처음 이제 너무 싱겁게 끝난 감도 있는데 저 할머니가 결정하신 거예요 아 할머니가 오. 아니라 그건 그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네 금메달은 우리 호감 근데 진짜 슈퍼대 소망? 정철아 나 어디 갔어요? 집 보러 왔다 내가 뭐 집 보러 와 비는 안 되고 누가 영철이님 좀 냉장고에 넣어놔요 영철아 긴 바지로 갈아입어 어디 가요? 긴 바지로 갈아입어 어디 가요? 나? 어. 왜? 모르겠어요 가게 왜? 어? 가게 아니 왜 이렇게 뭘 자꾸 물어봐 그냥 따라오면 되지 멋있네 바깥분을 휘어 잡으시는구나 원래 막 어제까지는 다른 분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첫날에 영수님하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뭔가 거의 알 만큼 다 안 것 같다. 대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분하고도 얘기를 해봐야지 약간 이랬는데 영수님은 저를 잘 모르겠다는 둥 얘기를 별로 못 해본 것 같다는 둥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서 영수님이랑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분을 물어볼까도 생각했었어 나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왜? 왜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었어 우리 뭐를? 월요일 그 첫 데이트 때도 막 내가 얘기했었잖아 뭐를? 나는 어느 정도 대화로 알 수 있는 건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근데? 근데 어쨌든 이 5박 6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영수님한테만 시간을 다 쏟기에는 또 아쉬우니 근데 난 그 아쉽다는 말이 살짝 조금 서운해? 조금? 살짝 조금 서운하더라 아 진짜? 왜? 왜 본인은 그걸 안 아쉬워해? 엊그제도 왜 나한테 왔어? 너 처음에 올 때 보고 다른 사람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너가 그때 엊그제도 그렇고 뭔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는 뭔가 그런 게 너가 어떤 생각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래서 살짝 물음표가 생겼지 너에 대해서 첫 데이트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 응. 난 솔직히 얘기해보고 영수님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나는 오케이가 떴어 나도 그래서 더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영수님은 5박 6일이 아니어도 얘기할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꼭 여기서가 얘기... 아니었더라고 아 근데 내가 살짝 어제 좀 뭔가 서운했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해줘 너무 궁금해 쳇 왜? 왜? 아니야 왜? 2대1 데이트라서 까지 이렇게 조금 그래 나는 오붓하게 이제 좀 걸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산까지 올라가는 거야 산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그래서 갔다 갔는데 또 거기서 내가 가자마자
너가 나한테 딱 던진 첫 마디가 다른 사람한테가 지금 왜 왔냐고 이게 내가 되게 뭔가 힘들게 올라갔는데 미안해. 툭 날라온 게 미안해. 아 근데 나도 그게 장난인 걸 알아. 장난인 것도 알겠고 한데 아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 마음의 여유가 벌써 가면 털어놓죠. 가만히 있어. 쓸 정도의 어떤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나 이제 변명 시작해도 돼? 어 변명 해봐. 얼마든지. 일단 내가 좀 무안하고 민망하니까 뭐 어떻게 좋아해 기뻐해 춤이라도 춰? 이럴 수 없잖아. 아, 또 정수님도 앞에 있고 하니까. 어, 정수님도 옆에 있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물론 나는 사실 여자분들이 혼자 밥 먹는 건 사실 별로 원하지 않았어. 아, 그건 나도 그랬어. 어, 그래서 나는 영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가보길 바랬어. 근데 봐봐. 어. 내가 올인하는 거 뭐 다 사람들 다 아니까. 어,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가보자.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분,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한테 살짝 신뢰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사람 나한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아, 네. 이제 아신 거죠. 우리 말이 알았고 영숙 씨도 넌 원래부터 내 거였다. 오케이. 하루 이틀만 나 이제 다시 둘 다 확신 시켜 준 거예요. 몰랐어요. 와, 오늘이. 전망대 가서 보자. 맨 뒤로 들어왔어요. 네. 오늘 내일이 오늘 데이트가 느리게 가 여유가 있어. 충분히 시간을 쓰겠다. 괜찮다고 생각해. 저 배고파요 이런 것도 없잖아. 그냥 가는 거야. 아, 이 술 냄새 진짜 좋다. 나도 여기 공기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신기해 진짜 어떻게. 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번 뭐 들어오네, 2번 들어오네, 3번 들어오네 막 약간 등장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5번에 이렇게 딱 두 눈이 휘둥그레 딱 그만해 팔불출. 네 이랬는데 막 최종 선택 안 하는 비극 막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 씨가 약간 매력 있게 잡는다. 예. 와, 그지. 너무 심하다라. 이렇게 끝까지 안심을 안 시켜주네. 오늘 물음표. 와. 와, 경치마. 아 좀 더 맑았으면 좋겠긴 한데. 미세먼지 좀 걷어주세요. 이거 미세먼지 아니야 안개야 안개. 아 안개야? 와. 하나, 둘, 와 대박이다 저기. 굳이 이렇게 셀카를 같이 찍어야지 사진을. 아, 영호 씨 예, 아유 속상하여라. 어머 연인. 아 부부는 정말 너무 뒤로 빠진 거 아니야, 영호 씨? 정말 찐 커플이다 커플. 너무 예쁘다. 아, 대박이다 여기. 진짜. 여기 또 느낌 완전 다른데? 아니 여긴 저기가 또 보여서 좋아. 그지? 너 사진 좀 찍어야겠다. 어 사진으로 보면 더 예뻐. 그러니까. 와. 와. 여기서 진짜 또렷하게 보기까지 정말 진짜 기절했어. 너무 상태 안 좋았어. 어. 와. 가자 이제. 아 그래 가자. 그만 가자. 조금 쉬세요. 어 진짜? 그냥 바로 붙게 하는 거야? 어. 밥도 안 먹어도 좋았다고? 근데 만약에 코로나 끝나고. 다 이런 게 정상화가 되면 다시 그 항공사 여객기 하는 거 도전하고 싶어?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비행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 아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게 더 멋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하늘만 보면 설레. 우리 엄마가 어디 나가서 엄마랑 같이 나갔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늘 이렇게 구름이랑 막 보면서 사진 찍고 있으면 엄마 그런다? 아휴 하늘 위에 있어야 될 애가 이렇게 하늘이 좋아서 날씨만 좋아도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러는 게 되게 좀 목이 메고 미안하긴 하거든. 어 나 혹시 눈물 나. 아니 왜 그러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러세요? 몰라.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아무튼 자
근데 뭐 나는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나는 지금 커피도 비행만큼 재밌으니까 이걸로 내가 또 노력하다 보면 뭔가 또 이끌림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나는 이 커피 업계에서도 반드시 잘 돼야 돼.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감을 유지는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조만간 하반기 안에 다시 자격 유지 위해서 비행하러 한 관광 비행이라도 한번 하러 갈까. 신기하다. 그때 만약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 어? 비행 시켜줄게. 동반할 수 있어? 탈 수 있어. 아 진짜? 응. 아 뭐 하는 거 봐서. 나 방금 너무 두근거렸어. 그냥 뭐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내가 꼭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고. 어머. 내가 그래서 약간 로망이 그 나중에 내가 정말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난다면 이제 하와이 가서 하와이는 이제 하와이 되게 좋잖아. 거기 이제 경비행기 그 관광 투어가 있어. 근데 이제 뭐 잘 라이센스가 있으면 본인이 뭐라도 되는 거니까 가서 같이 관광 비행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 하와이 가서 경비행기에서도? 미쳤어. 그런 메리트가 있어. 미쳤어. 창고에 두라고. 창고? 아 메리트 없을 것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내가 괜히 빈말하는 게 아니고 내 파일럿 저기 뭐야 동료들은 다 인정할 거야. 저번에 데이트보다 오늘의 데이트를 통해서 좀 변화가 좀 더 많이 있었어. 네 그때는 뭐 이거 끝나도 그냥 한번 만나볼 수 있겠다 뭐 정도였다면 오늘은 오케이 그래서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게 그 정도까지. 하와이 가면 경비행기 태워준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본인의 로망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 막 이러 지금 프로포즈한 건가 막 이러 그래서 되게 네 재밌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첫 데이트 때는 그냥 영수님이 약간 그냥 호감 괜찮은 분이다 생각보다 더 괜찮네 뭔가 정도였다면 오늘은 일단 8월 말까지 방송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엄마랑 같이 이걸 시청한 다음에 엄마도 오케이 하면 인사를 드리자.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네, 최종 선택에 대한 마음은 거의 정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나 오해를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좀 좋았던 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서로가 서로를 뭔가 변수가 정말 대단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서로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나는 너, 그다음에 너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상태라서 최종 선택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연락드리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오케이 샀다.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잠깐 나갔다 왔어. 왜? 왜?
일로 와봐. 네. 네. 잠깐만 좀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와도 돼? 아, 잠깐만 나가서 얘기 좀. 어. 안 추워? 안 춥겠어? 응. 밖에 바람 많이 부는데? 응. 잠깐만, 일로 와봐. 왜? 뭐야? 수고. 어디서 왔어? 뽑았어? 왔어? 뽑았냐니. 좋았어, 그래. 사왔지. 카드까지 내가 써서. 어, 어디 카드, 어디 있어, 카드는? 여기 있다고요. 아. 좀 짧은데? 영철님 편지 못 봤어? 어디 갔다 왔냐고. 수국 사러 갔다 온 거 아니야. 뻥치지 마. 다 알고 있어. 얘기해. 아니 이거 내가 어디서 포장해 왔겠어. 나 세 번 말하는 거 싫어해. 어디 갔다 왔어? 진짜 수국 사러 갔다 왔다니까? 왜? 뻥인가 그럼? 아프다 그랬는데? 아까 그랬잖아. 수국밭인가? 그 있는데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되냐고. 나는 원래 수국을 사다 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리고 카드도 원래 쓰려고 그랬고. 근데 내가 영철이한테 그 너 데리고 장 보러 가달라고. 나를 혹시나 찾으면 병원 갔다고 좀 뻥 좀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영철이가 그랬지. 근데 이렇게 수국 갖다 줬는데도 영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아, 기분 빡침이 올라온다. 왜? 아니 왜, 왜, 왜? 아니 근데 핑계가 병원밖에 없었어? 나는 진짜 아픈 줄 알았어. 아니 제일 좀 믿을만한 핑계잖아. 왜냐면 내가 며칠 동안 좀 장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었고. 그래, 배가 아프다고 했었지. 응,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영철이 뭐 누구랑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누구랑 나간다고 하는 게 제일 뻥이잖아. 어? 이거 내가 수국 사오려고 말이야. 어? 너무 짜증나 지금. 왜? 수국 만들 자식이 너무 짜증나. 하, 총장님한테 병원 따라가면 안 되냐고 오빠가 생각한 게 너무 짜증나 지금. 알았어. 미안해. 아씨 미안해. 너무 짜증나. 아니 수국이랑 사진 찍고 싶다며. 그래서 어제부터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아 이거 진짜 어렵게 공수해온 거야. 내가 세 군데다 정리했다고. 진짜? 어. 수국은 보지도 않고 뭐 어? 어디 갔다 왔냐고 뻥 아니냐고 막 계속 그러고 있고. 아 난 진짜로 아파서 병원 갔다 온 줄 알았다니까. 내 머리가 아프다 지금.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진짜 되게 커.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계속 뭔가 만남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 어떤 남들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 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그러려면 어떻게 좀 쐐기를 박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너가 마침 수국 하니까 그래 그거 해주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국도 막 진짜 막 한 몇 수십 송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 송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지. 맞아. 근데 내가 너한테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도 막 정말 화려하고 어떤 많은 것들보다 진짜 딱 진실한 그 한 가지일 수밖에 없을 거야. 계속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렇다는 거? 그 얘기 하려고 내가 차 끌고 저 멀리까지 나갔다 와서. 왜? 왜 절레절레야? 그냥 신기해서. 뭐가 신기한데?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너 생각이 뭔데? 그냥 고르는 단어들이나 멘트들이 뭐야? 뭐야? 그렇다고. 너 생각이랑 같대? 응. 내가 얘기한 것들이? 응. 그럼 다행이고. 수국도 한송이어서 좋아. 그래서 이렇게 딱 기분 예정도로 한송이만 있는 게 딱 좋아. 그래? 응. 알았어. 딱 이만한 거면 너무 큰 쓰레기. 아. 내가 근데 왜 굳이 또 나오라고 했는지 알아? 왜? 너 또 막 사람들 엄청 뭐 또 많은 데서 내가 이거 갖다 주고 이런 거 너 진짜 싫어하잖아. 정확해. 잘했어. 아이고 힘들다. 마음 얻기 힘들다. 힘들었겠다. 진짜. 이미 다 얻은 마음을 뭐.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말래매. 긴장 타라고. 계속. 계속. 끝나고 나서 퇴소하고 나서까지? 응. 그래. 알았어. 나도. 나도 그렇고. 뭐 사실 진짜 마음은 그냥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그 카드도 사실 저는 그것도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구구절절 이렇게 안 쓰고 되게 고민해서 쓴 그냥 몇 문장. 아, 또 그거 보다가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냥 얼른 집어 넣었어요. 또 눈물이 날 뻔 했어요? 그리고 일단 진짜 병원 간 줄 알고 약간 걱정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못 만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뭔가 두 시간인데 되게 뭐랄까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웃기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저만 여기서 너무 신난 것 같아서. 일단 확실하게 내 마음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자 함이 일단 목적이었고요. 그래도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영숙님이. 끝까지 긴장하라고, 평생 긴장하라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 네. 소중한 곳에서 너무나도 빛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이름은 고기 먹으러 가자. 부럽다. 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멋진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낭만적인 쉼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저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꿈같이 만들어준 영수님. 일단 서울까지는 함께 가시죠. 일단 서울까지는 함께 가시죠. 아, 계속 지켜볼까? 인생의 끈 놓지 말아라. 놓지 마라. 저 진짜 이름은 이에요. 알겠습니다. 'Cause only 8 months ago you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크게 실감나진 않지만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starts to imagine things that never happened.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usband. Baby, I'm just asking, do you think I'm gonna be